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일 만에 열리는 국회다. 국민은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장장 76일 만입니다. 이제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하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렵사리 열린 국회마저 자유한국당의 등원 거부로 반쪽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은 내팽개치고 검찰총장,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만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을 태세입니다. 협상에 지친 여야 사당이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개원의 뜻을 모으자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세에 도움이 되는 것만 선택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행했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자가당착적 폭력 사태와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한 장애투쟁, 난무했던 망언과 막말들의 결과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개원에 치음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저지망을 뚫고 열린 국회가 다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정쟁만 일삼다가 성과 없이 끝나버린다면 남은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